오이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부 활동도 거의 없고 뭐 해외 출장도 없고, 저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도 거의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조용히 지나간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하반기에는 좀 바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채널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 좀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이래저래 상황이 또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걸음은 하지 못했지만, 아직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뿌듯한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다음 내년에 좀 더 좋은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그 같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팀들끼리 지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몇 명 없는 인원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운데 뭔가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직까지는 영상으로 큰 수익도 없고, 그리고 그냥 처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취지 자체가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얻어서 얻은 지식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채널로서 유튜브를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들이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되지 않냐. 뭐 저희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서 당근조 실험실을 처음 만들면서 몇 가지 기획했었던 것들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회사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얻어진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라도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뭐 이벤트고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채널이 이제 구독자가 5,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TV나 이런 데 보면 유튜브들 뭐 10만 구독자 뭐 그래서 실버 버튼 뭐 골드 버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야는 솔직히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속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출발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비록 많은 구독자는 없더라도 꼭 필요하고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정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000명도 정말로 소중한 구독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강의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할 때 보면 제일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매 학기 새로 리셋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너무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지식들을 참 어렵고 힘들게 배웠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교라는 제도권이나 교육이란 시스템 속에서는 한 학기에 40명 이상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을 많이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회의적이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더욱 기쁘고, 또 5,000명이라는 구독자가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별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제가 밑에 영상 설명창에 링크를 하나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기본적인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올해 말 2021년 12월 31일 자정까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폼을 작성해 주신 분을 추첨해서 그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선물은요,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키걸이입니다. 뭐 그냥 기념품 같은 건데요, 예전에 한번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요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떠서 보면 새 거를 자꾸 뜯어서 선물도 안 드리고 보는데, 자 요런 박스 안에요, 요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벽에다 거실 수 있는 양면 테이프랑 나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무 판때기예요. 자작 파판에 프린트를 해서 그 위에 코팅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자석 마크가 있어요. 요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요, 뭐 이런 쇠 같은 거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미국 시장에다 팔려고 미국 사람들이 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키걸이 용도로 이제 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키를 많이 쓰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정판으로 이미지마다 한정개의 개수를 제작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 한정개를 다 제작하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은 한정을 잡은 것 같아. 에디션이 너무 많아요. 어쨌거나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어폰이나 이런 거 붙이니까 쓰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거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미지는요,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 이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미지들을 좀 모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모으고는 싶은데 지금은 워낙 구하기 힘들고 한정적이어서 많이 그 모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예전에 그 1800년대죠 1700년대 1800년대 제국주의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 제국주의에 있는 나라들에서 전 세계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죠. 그 여러 지역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물이나 이런 것들의 그림들을 모아놓은 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모아서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귀족들이 이렇게 자기 서재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나 이런 데도 뭐 돈을 대서 나는 이런 것도 했었어, 혹은 어디 뭐 아프리카 어디 갔더니 이런 생물들이 있다더라, 나는 그런 백과사전 같은 도판집들이 있었어요. 그 도판집들이 바로 이렇게 낱장으로 분해돼서 인터넷에서 많이 거래가 됩니다. 이 도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칼라 인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스케치에 대한 것을 에칭판화나 혹은 뭐 리소그래피라고 그러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프린트를 하고요, 그 위에 물감으로 사람 손으로 채색을 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의 도판을 이렇게 낱장으로 파는 걸 한 장씩 한 장씩 구매해서 이미지도 보기 좋고 생물이나 이런 것들 멋있는 이런 것들을 좀 모았는데요, 그 이미지들을 스캔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모아서 고퀄리티로 스캔을 하고 그 데이터를 좀 모으는 작업들을 초반에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니까 생각보다 의미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그림들은 대부분 그런 백과사전 도판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이 그림들이 그려진 시기나 이런 것들은 1800년대, 1700년대 후반 뭐 요때가 가장 많아요. 그 이후에 1900년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칼라 프린팅도 가능해지고 사진으로 바로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손으로 그려서 만든 그림에 손으로 채색한 그런 형태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미지에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수집했고 그 수집된 결과물로 이런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아주 뭐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당근조 실험실이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뭐 궁금하신 거나 또 원하시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은 꼭 해주세요. 저희가 조금 요즘 늘지 않고 좀 정체기에 온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5,000명에서 출발하는 선상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내년부터 새로운 그 재생 목록이 하나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사진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강의를 하면서 얻었던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사진에 대한 그런 완성된 한 권의 책처럼 그렇게 영상을 한번 계속 연재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몇몇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더 정리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이런 거 잘 못하네요, 제가.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